모세가 태어나다. 어느 날 레위 가문인 아므람과 요게벳 두 사람은 결혼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게벳 아들이에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인재석 좀 보세요.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죠? 그럼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요. 고생했어요. 무사히 잘 자라면 좋으련만 파라오가 가만두지 않겠죠. 가여운아가. 부부는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아기를 길렀습니다. 아므람,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어쩌죠? 맞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 파라오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니 우리 아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떡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집트에선 왕궁이 제일 안전한데 이렇게 합시다. 부모는 왕골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상자에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두었습니다. 동생아, 부디 공주님이 너를 보았으면 너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야. 아기의 누나는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과 시녀들이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님,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공주님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목욕하기 딱 좋은 날씨구나. 어? 저건 뭐지? 예? 어디요? 저기 갈대 숲속에 무슨 상자가 있구나. 가서 살펴보거라. 어머나, 공주님, 상자 속에 사내 아이가 울고 있어요. 누가 아기를 이런 데다가... 히브리인 아기인가 보구나.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텐데 참으로 불쌍하구나. 저, 공주마마님! 그때 아기 누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를 위해 히브리 유모를 찾아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서 데려오너라. 소녀는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대가 히브리인인가? 네, 공주마마. 이 아이가 강가에 버려져 있었네. 히브리인 아기이니 자네가 젖을 먹여 길러주게. 내가 싹쓸 책임져주겠네. 예, 잘 돌보겠습니다. 아기가 꽤 자란 뒤 어머니는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마마, 분부하신 대로 아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보시지요. 요 녀석, 그 사이 잘도 자랐구나. 참으로 귀여운 녀석이야. 내 너를 아들로 삼아야겠다. 이름을 뭘로 하지? 물에서 건져냈으니. 그래, 모세라고 해야겠구나. 세월이 지나 모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갔다가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자는 왜 히브리인을 못살게 구는 것이야? 그는 이리저리 살피며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없애버렸습니다. 왕자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으아! 다음 날 모세는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는 거요? 아니, 이집트 왕자라고 우리 우두머리요? 아니면 재판관이요? 그래, 이집트인 죽이듯 나도 죽일 것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모세는 어제의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웠습니다. 한편 모세의 소문이 파라오에게 들어갔습니다. 뭐라? 모세가 뭘 어쨌다고? 공주가 하도 사정해서 불쌍한 놈 거둬주었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당장 잡아오너라.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